예비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조차도 보면은 조세개혁 추진단 운영 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다고 해놨는데 그 예비비 13억 8,700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12억 1,800만 원은 그것도 불용했습니다. 예비비 배정 원칙도 기준도 안 맞게 어떻게 조세개혁 추진단 운영 사업비를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총괄부처 기재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정상 외교사업 본예산 248억 원인데 예비비는 328억 원을 본예산보다 더 크게 책정해놓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대통령 경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예비비 75억 6,600만 원에서 54억 8,500만 원 그걸 이월시키고 7억 3,700만 원은 불용 이렇게 예비비를 그냥 함부로 쌈짓돈 쓰지 말고 써서 되겠습니까? 이런 예비비 사용을 오늘 상임위에서 사후 승인하게 된다면은 그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행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얘기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예비비 사용 요건은 거부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기재부 장관님도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그리고 다시 관행처럼 매년 반복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와 대책도 말씀해 주셨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권을 거부하도록 해주시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